이게 세트장, 그러니까 세트 스케줄을 중심으로 촬영이 이루어져서 네. 네. 1편에서는 초반에 나오는 재판장 세트가 배치가 돼 있고 2편은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상돼 있는 네. 인물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은 기간에 찍는 거죠. 근데 물론 이제 1편에서는 이제 차태현 씨가 나와서 차태현 씨와 촬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. 이제 수홍이가 나와서 네. 교체가 돼서 촬영을 하는데 그 감정의 그 낙폭을 이렇게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촬영이 이루어져서 이게 참 정말 그 어떤 계획하고 예상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보통 다른 영화들보다는 두 배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지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난히 얘기를 많이 했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지금 성주 씨 얼마나 진짜 그 인간 세계에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지가 느껴지는 게 살포시 우리 그 하정우 씨 땀 닦으라고 살포시 지금 티슈를 옆에 놓으셨죠? 예, 전달을 받아가지고요. 좋습니다. 네. 저 우리 성주 씨는 네. 사실 1, 2편을 오가진 않았잖아요. 1편에는 네. 쿠키 영상으로만. 그렇죠. 예. 네, 네. 그래서 그러면, 예. 저는 그 세트에 가면 예를 들어 하정우 배우가 방금 전에는 차태현과 연기를 하고 있다가 네. 그 다음에 들어가면 김동우 씨랑 동우 씨가 또 연기를 하고 있고 네,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 배우들 전부 다 저도 이제 찍지 않은 부분도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걸 전체를 본인은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 전적으로 감독님의 그렇죠. 예, 그 모든 걸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 그게 또 우리가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정말 이것이 이 감정이 진짜 가장 가까운 걸까라고 의심했던 부분들도 예, 감독님의 의견으로 찍고 나면 아 이래서 앞뒤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이해도 되고 그래서 김용화 감독님한테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